여기는 편백나무 중에. 이 길은 이 편백나무 위로 한 바퀴 도는 순환로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 깃발 꼽아낸 대로 가면 이 편백나무 저 위로 한 바퀴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무가 울창한 나무가 보이죠. 정말 장관입니다. 이 편백나무 이 냄새 피톤치드라는 이 향이 아주 가슴 속까지 시원합니다. 우리 일행들도 지금 이 편백나무 숲을 이 산책로를 따라서 걸으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특히 여름에 더울 때 이 편백나무 숲길로 들었으면 몸과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또 정자에 누워서 책도 보면서 시도 읽고 또 시도 쓰기도 합니다. 이 자연에 안겨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도 돌 위에 돌 석탑을 쌓아놓았습니다. 잘 쌓아놓았습니다. 군데군데 석탑들이 보입니다. 편백나무 쭉쭉 뻗어가는 편백나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 편백나무를 보면은 아주 직선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가지도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직선으로 크면서 보기가 좋습니다. 아이고 멋진 편백나무 숲길로 갑니다. 야, 좋다. 이거 사진 석수 이거 저 이거 짐벌을 해가지고 이거나 안 흔들릴 거려. 지금은 저로 가면 돼. 옆으로 가면 되지 뭐. 여기는 내리막길. 옆에 또 요거 절로 오면 되는 거야.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길. 안에서 아주 피톤 키트가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오늘은 멋진 힐링을 합니다. 옛날 초등학교 동기들과 공기를 마치고 맛있는 천년 한우를 먹고 날순이 찻집에서 건강차를 마시고 또한 인근에 있는 편백나무 숲길로 들어왔습니다. 요사인 모든 것이 이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다시 전화로 한번 나가면 되지. 여기 뭐 책도 있고, 어? 방석도 있고, 여기 와서 녹차 가면 되고. 녹차할 수 있어요. 어. 아주 정자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길을 안 가면 걸어 내려갔다 그래. 그래, 나 이 같은 길을 이로 다시 나왔나? 야, 좋다. 용, 도사님인데 와 내려가노? 1인점 되지? 어? 영시오 전화 왔잖아. 아, 편백이 밑에 또 바위가 겨울절벽이 있고 멋집니다. 이제 시간 되겠지. 여기 완전히 돌아올라가면 인간 고수 이제 좋은 거예요. 고양이들 좋아서 알았어. 잘 안 하지. 유튜버 한 번 떠졌어요. 아, 이제 허리가 아픈. 이 편백이 울창한 편백. 그래서 조금 했다 형식이 또 됐는데 편백 참 멋지다. 됐나? 며칠이죠? 영시가 가깝다고. 아, 그래. 며칠 안 해요. 선수가 있나? 그럼 뭐. 그래도. 그래도 서병 씨 오락해야 된다. 저 열심히야. 편백나무 사이에 있는 이 큰 곳, 겨울절벽이 편백나무 같이 잘 어울립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찍자. 상거리에 사진 한번 찍자. 옛날에 청구대학 나오고 처음으로. 여보세요? 어머니, 인병원에서 뒤에 있는데? 뒤돌아봐봐, 뒤돌아봐봐. 서씨들 제시 숲 앞에 보고 살았는데 그 오른 이름. 영모 사진 한번 찍자, 거기서. 어이, 그 사진 한번 찍자.